공이라는 거는 공을 일단 안 쳐다보는 거죠. 헛스윙도 줄이고 공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번에 달인이 꺼내든 건 두 개 구멍난 공. 하나 공을 바닥에 놓겠습니다. 바닥에 놓고 자. 스윙하는 자세로 폼을 잡더니만 공으로 공을 쳐냅니다. 일명 구슬치기 전술. 내가 맞춘 부분을 정확하게 시선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못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선이 공을 보기 때문에 헛스윙을 없앨 수 있고 정확하게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구슬치기 방법을 사례자에게 알려주는 달인. 이건 역시 처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조금씩 실력이 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진짜 공이 체하고 딱 맞아서 딱 맞는 임팩트 그런 순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공이 딱 맞았을 때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다시 한번 타석에 선 사례자. 놀랍게도 아까와는 확실히 다른 스윙 실력을 보여줍니다. 돼요. 네? 너무 잘 돼요. 뭐 딱 칠 수 있는 그런 게 딱 집중력이 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공이 잘 맞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죠. 늘 매 눈으로 사람들의 골프 치는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지켜보는 달인.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손목에 힘이 없어요. 꺾인 손목을 네. 공 쪽으로 풀어줘야 하는데 네. 손목 꺾임이 없어서 네. 공 쪽으로 스냅을 줄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번 사례자는 손목 스냅의 각도가 문제라는데요. 170에 떨어져서 한번 바운스가 크게 먹고 네. 굴러서 210m까지 간 겁니다. 손목의 힘을 정확하게 쓴다면 네. 지금보다 30m 정도는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린 특단의 대책은 바로 이것 사과입니다. 아니 이걸로 또 뭘 한다는 건가요? 손목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일반 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과 티를 땅이나 사과에 꽂는다면 본인의 손목 스피드가 가장 많이 나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꽂혀진다고요? 네, 이게 꽂혀집니다. 여기? 네. 골프티의 무게는 약 2g. 힘이 제대로 실리기엔 어쩐지 역부족일 것 같은데요. 의심도 잠시. 자신이 수년간 연구해온 노하우 중 하나라는 걸 보란 듯이 증명해 보이는 달인. 우와. 순식간에 골프티가 사과에 팍하고 꽂힙니다. 고참 신통방통하네요. 공을 보고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춘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거, 그렇죠. 스냅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손목의 힘이 길러지고 저절로 손목 스냅 기술까지 터득할 수 있다는데요. 손목을 딱 쓰는 느낌으로 하니까 네. 꽂혔어요. 이 느낌이 드라이버 느낌이란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드라이버 칠 때 느낌하고 아이언을 칠 때 느낌하고 같습니다. 다. 과연 스냅 특훈을 받고 난 사례자의 실력 좀 전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어쩐지 예감이 좋은데요. 우와! 우와! 좀 전에는 네. 170에 떨어져서 굴러서 210이 갔다면 네. 지금은 판도가 정확하게 나오면서 손목을 잘 썼기 때문에 캐리 거리가 220이 나오고 250까지 굴러갔습니다. 와, 야 이게 한 순간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네, 손목의 힘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왼쪽 이렇게 좀 당겨서 이렇게 했었죠. 지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100%는 아닌 것 같은데 100%면 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비거래 욕심이 많아서 저도 지금 놀랐어요.